우리에게도 대학 스포츠 클럽 축제가 있습니다. 젊음의 열정이 뜨겁게 느껴지는 현장 2017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배구 경기 여자부 결승전 동독여대 천상팀과 단국대학교 창궁의 맞대결로 함께하겠습니다. 횡성 국민체육센터에서 중계해드립니다. 지금 천상 선수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단국대학교 창궁 선수들의 명단도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이 동덕여대고요. 그리고 왼쪽이 단국대학교 창궁팀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오픈 스파이크! 오, 밟아냈어요. 네, 기기가 좋았습니다. 네, 다시 또 블러킹 떴는데 뒤에서 받지 못하는군요. 네. 요즘 우리 그 대학 여자 배구 선수들을 보면 프로타 서브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또 스파이크도 때려내면서 네. 점수를 만들어내고요. 다시 가운데서 스파이크! 뒤에서 받아냅니다. 넘어가는 공. 아, 네트 싸움에서 이겼네요. 네. 이 두 팀이 또 결선 리그에서 같은 조였습니다. 같은 조였는데 네, 그렇죠. 조별 경기에서는 동덕여대 팀이 동덕여대 천상이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어, 서브가 날카로워요. 왼쪽 붙었고요. 때렸는데요. 강타 성공. 어, 네. 한예진 선수가 네. 아주 그 강 스파이크를 했는데요. 왼쪽 스파이크 블로킹 성공합니다. 천상팀의 그 센터 블로킹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스파이크 때리지 못하고요. 살짝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랠리가 지속되는데요. 왼쪽에서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한국대학교 창공의 찬스볼 왼쪽 오픈 스파이크 블로킹 성공합니다. 네, 지금 천상의 센터 블로킹 네, 맞네요. 자, 서브가 또 강력했어요. 서브에 있습니다. 네. 어, 거의 서브가 예. 자, 직접 공격 통하지 않습니다. 받아냈고 3단 넘깁니다. 창공 왼쪽 오픈 스파이크. 아, 이번에 잘 들어왔는데 수비가 네, 좋았습니다. 네. 1세트 뒤지고 있는 단국대학교 창공. 자, 이번엔 리시브 불안합니다. 2단 3단 넘깁니다. 오, 이게 아, 네. 들어가네요. 가운데서 넘겨야죠. 뒤에서 받아냈고요. 다시 한번 스파이크. 어, 이번에도 조금 더 많은 활약이 필요합니다. 아, 나갔군요. 네, 서브 미스가 네. 확실히 나왔습니다. 1세트를 내주고 마는 단국대학교 창공 그리고 1세트를 따내는 동덕여대 천상팀입니다. 자, 2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리를 바뀌었고요. 왼쪽이 동덕여자대학교 천상 그리고 오른쪽이 단국대학교 창공팀입니다. 세트 토스 안정적입니다만 받아냈고 다시 한번 오버헤드 패스예요. 아, 이번에 들어갔어요. 네, 한예진 네. 선수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서브 에이스예요. 네. 예. 다시 넘기고요. 자, 단국대학교 창공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요. 블로킹! 자, 어렵게 블로킹 네. 성공이네요. 높이나 타이밍이나 아주 적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단국대 입장에서는 계속 졌기 때문에 이 흐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또다시 서브가 좋아요. 네. 살려내지 못합니다. 서브 에이스. 창공의 17번 한예림 선수가 계속해서 자, 센터 쪽으로 스파이크 받아냈어요. 아, 좋았습니다. 수비 좋았어요. 아주 높게. 자, 그다음 플레이 해야죠. 자, 한 번에 한 번에 넘기는 양 팀 선수들의 랠리. 이번에 3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2단 패스 페인팅 통하지 않습니다. 자, 블로킹! 아, 네. 자, 단국대학교 창궁의 아마 예, 오늘 경기 첫 블로킹이 아닌가 첫 블로킹입니다. 네. 노은지 선수 아주 재치있게 그래도 네. 잘 막아냈습니다. 자, 리시브가 비교적 좋았던 천상인데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계속 흔들어야 되는 단국대학교 창궁. 자, 이번에 붙었고요. 자, 이번엔 네트 플레이 강하게 네트에 붙으면 또 이 높이에서 좀 차이가 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유리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서브 날카로웠습니다. 10대 6 넉점. 당국대학교 창궁이 앞서고 있는데요. 또다시 블로킹! 그렇게 리시브가 좋았던 동독 천상인데 흔들려요. 한혜림 성공합니다. 네. 잘하네요. 네, 한혜림 선수가 첫 타구 살짝 넘겨줬고요. 다시 한번 가운데 터스요. 블로킹! 또다시 네. 블로킹! 네. 네. 태인 선수 네타치도 하면서 블로킹이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블로킹이 그냥 방어의 수단이었지만 요즘에는 공격의 하나의 기술로서도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공격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왼쪽 오픈. 자, 블로킹 맞고 떨어졌고
노은지 선수가 올려줬고요. 스파이크! 자, 2단 받지 못하네요. 네. 다음 동작이 되지 않았던 이주연. 그래서 창공팀의 서브가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지금 부자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또, 서브에 네,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다음 리시브도 좋지 않았던 한국대학교 창공. 오히려 다시 동덕여대 천상의 공격 성공! 네. 왼쪽에서 네. 공격이 강력했습니다. 어버이드 패스. 2단. 이걸 때려내네요. 네. 한 해림. 네. 하지만 세 번째 토스가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붙었어요. 스파이크! 네. 성공합니다. 강력한 스파이크. 자, 17대 10인데요. 동덕여대가 쫓아갈 수 있을지요.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네. 17대 11. 아, 서브 에이스입니다. 네. 쫓아가고 있는 동덕여대 천상 17대 11. 네. 신보경 강력한 서브 이번에는 잘 받았습니다. 한예림 네. 성공! 맞습니다. 아주 그 노은지 선수가 네. 창국의 노은지 선수가 아주 언더핸드 토스지만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두 점 남은 한국대학교 2세트 가져오기까지 창국은 두 점 남았습니다. 막아야 되는 블로킹! 네. 블로킹이 또다시 네. 나옵니다. 지금 노은지 선수거든요. 네. 한예림이 넘겨야죠. 받아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찬스볼 가운데서 페인트 성공하네요. 네. 그 한 점을 지금 못 내고 있는 한국대학교 창국입니다. 가운데 스파이크! 자, 네트 플레이 됐고요. 다시 한번 성공합니다. 네. 어렵게 네. 한국대학교 창공이 2세트를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어떤 학과 네. 학생들도 이 동아리를 많이 결성을 해서 이 대회가 좀 더 풍성하게 더 확산이 됐으면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덕여대가 지금 3세트는 시작하자마자 두 점을 먼저 따냈습니다. 네. 한예림 선수가 3단으로 넘깁니다. 뒤에서 받았고 왼쪽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네, 스트레이트로 아주 잘 때렸습니다. 천상의 기회 하지만 살짝 넘깁니다. 노은지가 왼쪽 오픈 스파이크 쳐내기인데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성공입니다. 지금 타치아웃 됐어요. 네, 그래서 창공 다시 가운데 스파이크 블로킹 맞고 다시 안깁니다. 신보경 페인트 성공. 네. 아, 저렇게 또 예, 자기 표현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네요. 하지만 리시브가 좋은 동덕여대 천상 가운데 공격 성공합니다. 네, 그렇죠. 서브가 좀 더 폭발적으로 네. 나아준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아, 득점 노은지. 노은지 선수가 그래도 자, 신보경이 연타로 넘깁니다. 자, 왼쪽 스파이크 블로킹. 네. 승리로 한 걸음 더 나가가는 동덕여대 천상입니다. 찬스를 잘 살려야 되는데요. 그렇죠. 좀 더 쫓아가면 또 모릅니다. 자, 대각 공격. 네. 공간을 보고 때렸습니다. 성공. 신보경 선수예요. 챔피언 포인트, 매치 포인트. 스파이크. 자, 블로킹 맞고 공격 기회. 왼쪽. 자, 네트 플레이 됐습니다. 한국대학교 창공. 한예림 스파이크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나가면서 경기 끝납니다. 동덕여대 천상이 2017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배구 여자 부분의 초대 챔피언에 오릅니다. 초대 챔피언에 오른 동덕여대 천상팀.